안녕하십니까.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예비후보 정책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종배 국회의원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예비후보의 자영업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플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전 국민들께서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특히 자영업 소상공인은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하면서 막대한 희생을 감내하고 계십니다. 정부의 방역과 백신 실정으로 1년 6개월 이상 정상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생계의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급기야는 피해 따로 지원 따로인 정부 대책으로 인해서 자영업자의 부채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폐업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상식에 맞는 제도, 우선순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 과학에 기반한 합리적인 정책이 시급하게 요구됩니다. 우리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과 재도약을 지원하기에 긴급 구조 플랜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구체화하고 인수위를 거쳐 임기 시작 전에 확정해서 취임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의 긴급 대책에 이어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별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임기 전반에 걸쳐서 자영업 일자리를 지키고 소상공인의 혁신을 지원하도록 직접 챙기겠습니다. 긴급구조 플랜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통령 직속의 코로나 긴급구조 본부처 특별본부를 설치하여 긴급구조 플랜이 책임성과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초저금리 특례보증대출 50조 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충분하고 지속적인 금융지원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셋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자영업자의 상각채권 원금 감면율을 소액의 경우 현행 70%에서 9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과중채무자 대상 재창업지원사업예산 1조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훈련 우수자 대상 재창업지금을 50% 추가 지원하고 1년 이내 재창업 시 인테리어 등 비용 500만 원을 지원하고 교육훈련 참가자를 현행 2,000명에서 10만 명으로 늘리고 훈련 기간 중 1인당 6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넷째, 최대 43조 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하여 최대 5천만 원까지 희망지원금을 확대 지급하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폐업과 생존 위협 등 정신적 고통을 해소하는 심리 상담과 대화법 등 디지털 건강 검진 모니터링을 병행하겠습니다. 다섯째, 3대 비용 경감 지원 정책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 전기, 수도요금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을 한시적으로 전액 세액 공제하겠습니다. 매출 확대를 위해서 소비자의 선결제 세액 공제율을 현행 1%에서 한시적으로 5%로 확대하고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독과점 영업행위의 규제를 강화하는 등 공정수수료 체계가 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현행 거리두기 정책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전담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장인원 조정, 방역 친화적 설비를 지원하는 등 과학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겠습니다. 일곱째, 코로나 팬데믹 극복과 재유행에 대비해서 민간 합동 특별기금 5조 원을 조성하여 피해 보상과 감염병 예방 활동에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영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코로나 극복 긴급 구조 플랜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영업 소상공인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만 더 좋은 대안과 또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